외형으로 봤을 땐 단순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좀 네. 단순함을 좀 추가하려고. 그냥 박스예요. 약간 깔끔하면서도 네. 이제 자연과 좀 어울릴 만한 디자인을 네. 좀 찾다 보니까 네, 이런 제품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판으로 위에부터 전체를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창호라든지 싱크대라든지 다 블랙 색상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 색상을 안 주고 심플하면서도 약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추출하려고. 그다음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고객 몸만 와서 바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위주로 설계를 잡았거든요.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6평 세컨 하우스로 외형은 좀 단순해 보이지만 실내를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빌리스 박스 어떤 제품인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빌리스 박스 총괄 네. 팀장을 맡고 있는 최원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외형으로 봤을 땐 단순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좀 네. 단순함을 좀 추가하려고. 그냥 박스예요, 말 그대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빌리티 박스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어진 제품인가요? 일단 저희가 내부 골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경량 철골조로 저희가 일단 시공을 했고요. 테두리 같은 경우는 6.5T 네. 찬넬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골조는 이제 아연 각관 2T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판넬 아니면 이제 경량 콘크리트로 제작한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주로 제작을 하는데요. 판넬 그냥 콘크리트 구조로 해가지고 네. 고객이 이제 원하는 취향대로 제가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높이가 여기까지 3m 넘는 것 같은데? 네, 가장 높은 기준이 이제 4200이고요. 4200. 네, 물급에를 줘서 가장 네. 낮은 부분이 4000으로 200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이제 이동 주택인 거죠. 네, 그렇죠.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네. 이제 트럭으로 싣고 배송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주식도를 세워서 설치를 하게끔 네, 되어 맞습니다. 있고 정식 건축 허가 받고 제작도 가능하죠. 네, 정식 건축 허가 받아서 주택으로도 네. 네. 시공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정화조 설치가 안 되는 네. 네, 그런 지자체가 경우에는 농막으로 안 하고 네, 따로 화가를 받아서 네, 네. 설치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로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약간 현대적인 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내 외부는 좀 단순한데 이제 저희가 네. 네, 추구하는 게 네. 약간 깔끔하면서도 네? 이제 자연과 좀 어울릴 만한 디자인을 네. 좀 찾다 보니까 네, 이런 제품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단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요거는 지금 벽체가 몇 T 정도 되죠? 일단 총 벽체 두께가 220T 정도가 나오고요. 네. 이제 내부 구성이 샌드위치 판넬 네. 또는 경량 콘크리트 패널을 사용해서 네. 이제 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단열재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목재, 그다음에 스타코로 해서 외부 마감까지 해서 220T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측면 쪽인데 창이 두 개입니다. 저희가 이 큰 창을 여기다 두 개를 놓은 게 네. 이런 이제 세컨하우스라는 농막 같은 것들이 도심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자연 쪽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큰 창을 통해서 자연 경관을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좀 쉴 만한 공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큰 창을 두 개를 내놨습니다. 자, 6평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이즈는 딱 사각형이기 때문에 네. 네, 하나의 박스 형태죠. 네. 네. 출입문도 딱 하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어떤 되게 심플합니다. 네. 자, 이 데크도 별도 제작인데 원래는 이렇게 데크가 지금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일단 모델하우스를 하기 네. 위해서 제가 데크를 좀 넓게 뺀 거고요. 네. 시공하게 되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네. 제가 데크는 거기에 맞춰서 따로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막일 경우에는 데크가 시공이 안 됩니다. 네, 네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면부도 되게 심플한데 이쪽에 보면 약간 좀 울긋불긋하게 좀 튀어나온 거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 이건 저희가 네. 일단 샘플하우스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일단 좀 마감적인 좀 떨어질 수 있죠. 네. 다음 시공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마감재를 대서 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가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출입문이 지금 보면 좀 특이한데요? 어떤 도어인가요? 이게 이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문으로. 아... 네, 이게 두께가 60T 정도가 나오고요. 네. 네, 단열적으로 되게 뛰어난 그런 나무 제품이나 또는 고객이 원하면은 이제 방화문으로도 교체가 가능한.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돌아보시면. 자, 제가 너무 화판으로 위에부터 전체를 다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면 좀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보다도 네. 요즘에 이제 워낙 삶의 질도 많이 올라와 있고 네. 우리나라도 약간 선진 대열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는 눈높이라든지 그만큼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재적으로 아끼기보다도 네. 조금 더 금액이 있더라도 이제 그만큼 삶의 질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자작나무 컨셉으로 이렇게 설계를와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가격이 나온 김에 네. 자, 이 제품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 제품은 이제 경량 콘크리트로 설계를와 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옵션가 200이 추가로 4,700만 원이고요. 4,700이요? 네. 네. 그다음 일반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을 하게 되면 4,500만 원. 4,500만 원. 네. 네. 부가세는 별도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가장 먼저 화장실부터 가볼게요. 저 끝에 네. 있는데 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화장실인데요. 네, 이렇게 여기가 샤워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세면대. 이렇게 여기가 바로 변기가 위치한 네. 네, 구조입니다. 그래서 색상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창호라든지 싱크대라든지 다 블랙 색상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 색상을 안 주고 네. 심플하면서도 약간 고급스러운 디자인 연출하려고 네, 이렇게 이제 블랙과 600에 600 포쉐린 타일을 시공해서 이 포쉐린 타일의 또 특징이 이제 미끄럼도 일반 타일에 비해 좀 덜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일반 타일에 비해서 강도를 더 강하고요. 네. 네, 그래서 포쉐린 타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바닥에 보시면 물 빠짐도 이렇게 네. 되어 있고 여기 바닥은 난방이 안 되죠? 네, 바닥은 난방이 따로 네, 난방도 추후 여쭤볼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요 세면대도 지금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 자체 제작이에요.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하나 인테리어적으로 완성을 하는 걸 목적으로. 그러면 고객분이 요청하는 디자인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찍어내는 게 아니라 3D 시안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방향대로 제작해주고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자작나무 합판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화장실 창이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여기가 이제 2층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 쪽인데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주셨고 여기도 자작나무 합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가보시면 여기 또 중문이 하나 있네요. 화장실도. 그렇죠. 여기가 이제 화장실 문 열고 닫는 문인데요. 네, 이것도 저희가 자체 제작한 문이거든요. 아, 이렇게. 네. 이럴 경우에 나무에 물은 튀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물 튈 염려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중 코팅, 삼중 코팅까지 해서 최대한 물에 네. 이제 녹슬지 않고 썩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삼중 코팅을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물을 사용하는 부분이 네. 이제 이쪽 부분이다 보니까 딱히 이제 물이 닿을 염려도 많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제 주방 쪽을 되게 눈여겨봤거든요. 네네. 여기 주방 쪽인데 자, 이 세탁기 다 빌트인으로 다 가격이 포함된 거라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맞추는 초점이 고객들이 구매할 때 초점보다 구매하고 나서의 포인트에 맞췄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납 공간이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이제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비치함으로 인해서 장소가 더 좁아지고 또는 또 비용이 더 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객이 구매하고 나서 이제 향후에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생활의 필수 요소들을 네. 다 기본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들어와서 바로 생활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세탁기나 뭐 전자레인지 아니면 냉장고 이런 거는 보통 다 제외된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는 하이라이트인가요 아니면 인덕션? 인덕션입니다. 인덕션도 다 기본으로 네, 설치가 기본입니다.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여기 주방도 다 짠 거잖아요. 그래서 자작나무 합판으로? 네, 저희는 직접 네. 다 자체 제작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드 쪽도 네. 파세코 제품인데 이거 다 자작나무 합판으로 제작이 다 네.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 온도가 한 영하 1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들어왔는데 좀 훈훈해요. 네. 자, 난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건식 난방을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네. 이제 바닥에 제가 기본으로 70T가 깔리거든요. 네. 그 위에다 이제 히팅 케이블이 지나가고 그래서 히팅 케이블의 열을 빨리 발산하기 위해서 그 위에 이제 방열판을 또 올려놓거든요. 아. 그래서 히팅 케이블에서 열이 올라오는 게 방열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고 아. 이제 조금 더 단시간에 네.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방열판을 시공을 했고요. 네. 그 위에 이제 SBC 마루를 시공을 해서 총 바닥 두 개가 100T 되게 두꺼운 재질을 사용했거든요. 저희가 바닥 판넬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나무나 이런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네, 네. 이제 경량 콘크리트 패널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에 좀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습기에도 타지도 않고 불에도 타지 않는 이제 신소재 건축 자재를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열선으로 제작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전기로 기본 난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쪽에 보시면 온수기가 안에 들어있던데 한번 네. 보시죠. 지금 주방 반대쪽인데요. 네, 주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고 용도로 쓰려고 많이 만들어놨어요. 전기 온수기죠? 네, 맞습니다. 100리터짜리예요? 네, 이것도 기본으로 저희 기본 제작, 아 기본 제공. 네. 가격에도 포함된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 공간도 상당히 넓은데 아, 계단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전기 온수기 100리터가 기본 제공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온수와 난방까지 알아봤고요. 여기도 이제 찬장이죠. 살짝 네. 뒤쪽에 이렇게 공간을 뒀습니다. 조명 같은 거 보시면 여기 LED 조명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제 거실 쪽으로 가볼게요. 자, 거실 쪽으로 가보시면 저 이 공간이 지금 좀 마음에 들거든요. 네, 이 앞부분. 네. 그래서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는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 쪽 모습은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냉장고도 기본 네, 냉장고도 가격이죠?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함된 가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역관이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 내부 기준으로 가장 높은 거가 3m 한 90 정도 나오고요. 3m 90. 네, 가장 낮은 게 3m 한 70 정도. 여기가 3m 90. 네, 맞습니다. 여기가 3m 70입니다. 70 정도. 네. 60cm 정도 차이가 나고 경사를 둬서 이제 빗물이 흘러내리게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가파른 맛은 있어요. 이게 좀 너무 가파르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계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조금 더 경사를 줘서 이 안쪽까지 이제 다음번부터는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올라가기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자, 저희 성인이니까 한번 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자, 올라가시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가 이제 침실이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침실까지 높이가 최소 한 1m 8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더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2m 정도. 더 되겠죠. 2m 네, 정도 되는 거죠. 올라옵니다. 자, 저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1, 2층 창이 탁 튀어서 네. 네, 굉장히 개방감은 좋은데 네. 자, 저 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창은 지금 단열창이죠? 그렇죠, 단열창입니다. 네, 이게 로이 유리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3중 로이 유리로 되어 있고요. 네. 두께가 총 43mm 정도 나오고 3중 창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창도 저희가 국산 창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네. 미국식 A1이라는 창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단열도 1등급 단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인 이제 단열 성능도 일반 주택 기준과 건축 기준에 부합한 그런 제품들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네. 요 매트리스 주시는 건가? 아, 매트리스는 아니고 이게 고객 취향마다 좀 달라서 네. 이제 이게 퀸 사이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성인 두 명이서도 네. 충분히 잘 수 있고 네. 이 넓은 창을 통해서 네. 자연과 이제 같이 쉴 수 있다는 그런 네.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네. 여기 디자인과 설계를 잡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나와보시겠습니까? 전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퀸 사이즈 침대가 딱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매트리스가 침대 놓을 수 없고 침대도 네, 놓을 수 있습니다. 놓을 수 있을까요? 네. 너무 낮지 않을까요? 침대 놓게 되면은 저희가 이 침대 규격에 따라서 네. 창문 위치로 좀 조절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침대보다는 이렇게 매트리스 까는 게 훨씬 더 나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보통 매트리스가 저희가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뒤에 쪽에 이제 선반이 있어서 네. 네. 충전 및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다 자작나무 합판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전천까지. 이 바닥까지도 자작나무로. 자, 바닥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매트리스. 여기는 난방을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난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열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서 네. 이 전체적인 훈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따로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난간이 이렇게 있고요. 또 네. 합판으로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침실에서 바라본 느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다락방이 보입니다. 네, 다락방은 이런 식으로 보여서 침실에 앉아도 저쪽 상대쪽에 조그마한 창을 통해서 밖을 볼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다보면 자,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라서 좁지만 높은 층고로 인해서 개방감을 네, 살린 것 같습니다. 오, 저기 콘센트는 에어컨 쪽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에어컨을 달 수 있게. 근데 저희가 에어컨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이 원한다면 자체 매립으로 따로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모델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아예 에어컨을 매립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내려와서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책장으로 쓸 수 있게끔 네. 다용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열리는 건가요, 이쪽도? 네, 이쪽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의 그렇죠. 공간으로 인해서 네, 약간 수납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책장을 쓸 수 있게끔.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서랍이겠죠? 네, 맞습니다. 서랍이 총 5개 정도 저희가 네, 수납 공간으로 네. 다 열리고 무엇보다 큰 통창으로 내다볼 수 있고 여기에 수납 받고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타이니하우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비좁은 공간이기다 보니까 이제 수납과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거실에 이제 따로 이렇게 잠자는 공간과 저희가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네. 누워서 쉴 수도 있고. 포즈 한번 잡아주시죠. 보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옆으로 앉으면 두 분이서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실 네. 거고. 차도 마실 수도 네. 있고 탁 하나 놓고 네. 그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화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네. 네. 거실 공간과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따로 분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남향 쪽으로 하면 위치를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햇볕이 쫙 들어오니까 여기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사람 한 명이 네. 무난하게 누울 수 있는 네.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거실에서도 네. 사람 한두 명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층과 잘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나눠져 있어서 한 네다섯 명까지도 무난하게 잘 수도 설계장으로 있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잘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각종 콘센트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창문이 또 여기 있습니다. 열리는 창문이네요. 네, 열립니다. 네, 환기증 부분이겠죠.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100% 열리는 건 아니죠? 부분 개방인가요? 아, 돌리는 방식이구나.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네, 부분 개방으로 환기할 때 네. 네, 이렇게
창을 열어주면 될 것 같고. 아, 벽 두께가 나오네요, 여기서 보니까. 네, 되게 두껍거든요. 몇 티죠, 이게? 아까 총 220T입니다. 22cm. 네, 맞습니다. 두껍니다. 일단 집이라는 게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단열과 이제 고객의 생활에 가장 큰 초점을 맞췄거든요. 네. 네. 이것도 기본 제공이? 네, 저희가 기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스피커는 어디 있습니까? 스피커는 자체 내장. 네, 자체 내장되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고. 아. 근데 저희 그 컨셉이 난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고객 몸만 와서 바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위주로 설계를 잡았거든요. 네. 생활의 필수 요소인 냉장과 세탁기도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세탁기도 여기 있습니다. 빌트인으로. 다 제공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동은 저희가 100리터를 넣은 게 네. 30리터나 50리터는 생활하기 조금 부족한 용량이에요. 그래서 100리터로 샤워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따뜻한 물로 또 여유롭게 쓸 수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초점을 생활 위주로 좀 잡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건 충전기 같은데요? 이것도 하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핸드폰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고요. 아, 주방 쓸 때? 네. 그 다음에 핸드폰을 떼고 네. 돌리면 또 콘센트와 USB가 또 별도로 네. 내장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기만 있나요? 아, 2층에도 있습니다. 2층에도 있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락방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침실입니다. 네, 다락방은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여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네. 약간 넓은 저택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체가 다 자동차 합판이고 여기는 일반 목 적성인가요? 네, 일반 집성목을. 아, 집성목이요.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성목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도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숙이지 않고. 아, 그렇죠. 또 계단폭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올라가기에도 네. 그래 부족함 없고 불편하지 않고 네. 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다락방이에요. 자,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올라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는 숙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설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혼자 잘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공간이긴 한데. 네. 네. 그러니까 침실에서 부부가 생활하고 여기는 아이나 네, 손님들 한 분 손님분이 네. 이렇게 두 분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두 분도 충분히 잘 수 있는 네. 공간이고요. 아주 넓진 않지만 네. 네. 좀 아득한 네. 그런 느낌을 저희가 추구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저쪽이 또 다 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문 같은 경우도 네. 저희가 창문을 넣을까 말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하면 창문도 달아주는데 약간 답답함보다도 좀 이제 개방적인 면을 좀 잡으려고 초점을 네. 맞춰서 그거 굉장히 매력있어요. 네. 그거는 딱 튀어서 답답하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뒤돌아보면 여기도 열리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환기를 할 수 있는 창이 나와 있는 상태로 네, 맞습니다. 있고. 아, 이 옷장 웬만하면 다 들어가겠네요. 네, 이불 같은 거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생활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 이 옷장. 네.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쪽은요. 이쪽은 또 옷장. 네. 네. 이제 수납 공간. 저쪽도 열리나요? 네, 이쪽도 이제 옷장입니다. 어, 그쪽도. 어, 의외로 수납권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2층 공간도. 이제 고객이 요구에 따라 저희가 몇 가지 컨셉이 또 나와 있거든요. 영화관으로 저희가 꾸며드릴 수도 있고. 어? 어떡해요? 이제 저희가 예시 모델을 여기다 몇 개 옵션을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TV를 가운데 배치해서. 아, 이 공간을요? 네, 이제 아. TV 볼 수 있는 공간, 영화관 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주거용이나 이제 수납 위주로 사용하신다 하면은 저희가 이런 컨셉으로 아. 저희가 따로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모델과 옵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 모델은 저희가 아직 여기다가 아, 적용을 못했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3D 설계에서 고객이 왔을 때 네. 이제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게끔 다 상담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보일 수 있나요? 네, 그건 이제 사무실에서 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즉각 해서 3D로 만들어서 아. 이미지화 시켜서 보여드리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내려가는 모습 보시면 내려가면서 설 수가 있습니다. 설 수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자, 가격이 4,500만원이고 네, 맞습니다. 경량 콘크리트 패널을 벽체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4,700만원이고 네, 맞습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문도 디자인과 어울리게끔 딱 네, 네, 저희가 이제 블랙과 나무의 네. 조합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전체 모습은 네. 간접등까지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실 공간도 또 여러 가지 아. 모델들을 저희가 몇 개 만들어 봤거든요. 네. 여기 이제 바 테이블 같은 아, 네, 구간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저도 뭐 농막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찍어봤지만 요즘엔 또 이렇게 트렌드가 네. 현대화된 거 정말 입고 싶은 공간으로 네, 맞습니다. 디자인을 생각하면 젊은 층한테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무실 가서 그러면 아까 3D 디자인 같은 거 하는 거랑 고객이 상담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네.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걸 찍어내는 게 아니라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취향대로 맞춤 설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이런 식으로 3D로 구현을 해서 이제 고객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끔 또는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즉각 디자인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아, 난 이걸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수정해서 네,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시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봤던 네. 그 모델과 좀 흡사한 모델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재질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도배로 가고 싶은 고객이 있고 아. 루바로 가고 싶은 고객도 있고 아, 다 네.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네요. 네, 이건 이제 페인트 컨셉. 아, 페인트 색상까지도 즉각 고객에 아. 맞춘 취향대로 아. 저희가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무로 가게 되면 이렇게 또 네, 루바로 가게 되면 또 그 네, 느낌이 또 나오고요. 루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타이니하우스라는 게 똑같이 찍어내는 것보다도 네. 이제 나만의 거를 원하는 취향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직접 이렇게 맞춤 제작으로 또는 이제 느낌 같은 걸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설계해주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자, 제작 과정 좀 보여주세요. 네, 이제 이게 고객들이 이제 제품들이 네. 네. 이제 어떻게 제작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과연 그대로 제작을 할까? 네. 저희가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면서 네. 실제 고객들한테 이 제품이 제작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품질에도 저희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우 페인트 칠하고 네. 페인트도 이중으로 저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용접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녹에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아연으로 네. 코팅을 다 해서 품질에 좀 신경 쓴 아연 각광으로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외부 벽체 바닥과 해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런 자재가 어떤 게 들어가고 자재의 특징까지도 설명해서 네. 제 고객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객이 알아야 되거든요. 내 제품이 어떻게 제작되어 네.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걸 고객이 직접 볼 수가 없으니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이 요청하면은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제작 기간은 저희가 한 달 정도로 잡고 있고요. 한 달 정도? 네. 네. 이제 주문량에 따라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된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 설치할 때 네. 운송료가 따로 나오죠. 네, 운송료는 이제 고객이 별도로 별도 제작, 네.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되고 이게 현장 설치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현장 설치는 보통 저희가 하루에서 하루. 좀 이제 시행착오라든지 또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한 이틀 정도까지도 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돼서 네. 네, 설치까지 하루면 끝나는 6평 소형 주택 타이니하우스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주택입니다. 네, 전화번호 말씀해주세요. 010-2492-0262요. 네. 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어빌리티 박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전화번호 또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